요즘 머리 못하는 미용사? 없습니다. 1인 샵 미용실?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블로그, 인스타, 홍보만 잘해도 손님 온다? 안 옵니다. 인테리어만 이쁘게 해놔도 손님들 알아서 온다? 안 이쁜데 없습니다, 요즘. 이벤트, 모닝펌, 원 플러스 원 행사 하면 돈 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마음 단단히 먹고 미용실 차리겠다고 결정하신 건가요? 그래도 기술인데 그냥 이대로 편하게 꾸준히 할래 라는 마인드로 할 거면 네 하세요. 단 욕심부릴 거면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산수살롱을 어떻게 오픈해서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저만의 노하우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오픈하기 5개월 전 저는 오랫동안 일했던 미용실에서 예고 없는 갑작스런 해고 통보와 동시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일주일 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며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지옥의 맛을 보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모두 바닥나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미용실에 다시 취직해서 일을 해볼까 했지만 정말 미용이라는 직업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게 만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연락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닥으로 날아갔던 제 자존감들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미용실을 차려볼까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오픈해보자 하고 마음먹었냐고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에겐. 왜냐면 막막했거든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에겐 돈이 없어도 있는 거라곤 그래도 배워놓은 미용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돈 벌면 되지. 일단 빚을 내서 시작해보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해보자. 하자. 해야 돼. 할 수 있다. 잠깐 미친 마음으로 그냥 부딪혔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처음 세운 계획은 바로 광주에 없는 미용실을 만들어보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상태라 사람이 해탈하듯 잠깐은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빚을 내서 산수살롱을 첫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산수살롱은 지금도 그렇지만 밖에서 누가 봐도 미용실인지 모르게 하는 첫 번째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살고 있을 것 같은 동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가게가 하나 생기니 동네 분들은 하나둘 제 매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다시 한번 돌아서서 간판을 보고 내부를 보고 이렇게 저는 새로운 곳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한 지 2년 정도 될 무렵 서서히 하나둘 미용실뿐만 아니라 카페도 식당도 모두 하나같이 가게 인테리어가 비슷하고 안 예쁜 미용실은 요즘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첫 번째 저의 광주에 없는 미용실을 차리자라는 컨셉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무렵이 왔습니다. 3개월 이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나 나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뭐가 있을까? 그래, 그림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그린 그림만큼은 따라할 수 없겠지? 갤러리 미용실 컨셉으로 가보자. 정말 내가 누군지 나란 사람의 이야기를 이 공간에 표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13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플했던 공간을 온통 저의 그림과 소파부터 소품들까지 저의 색으로 가득 채워놨고 그런 모습들을 서서히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리고 매장 컨셉에 관심과 좋아서 오신 분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고객층도 다양해지고 방문객이 활발해졌습니다. 요즘 머리 못하는 미용사 보기 드물죠. 마케팅 다들 너무 잘하죠. 남자 머리 잘하는 곳, 여자 머리 잘하는 곳, 파마 잘하는 곳, 염색 잘하는 곳. 너무나도 경쟁률이 많은 해시태그들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있냐고요? 아니요. 손님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수많은 경쟁자 속에 껴서 아둥바둥 경쟁하고 싶으세요?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획기적인 걸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 무언가. 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눈에 띌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매장에 지금 새로운 게 있다라는 걸 광고하듯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헤드스파라는 걸 작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빠르게 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헤드스파라는 매뉴얼로 다른 매장에서도 영상들이 속속히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잘 된다고 이게 먹힌다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목마르듯 찾아 나서야 합니다. 손님들은 언제든 떠나는 게 손님입니다. 저거 괜찮네? 어? 여기 새로운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저 또한 사람인지라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들은 절대 예외가 아니겠죠? 요즘 물가가 엄청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미용요금 여기저기 다 오르고 그런데 오르기만 할 뿐 정작 서비스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요즘 고객님들 내 돈 내산합니다. 준 만큼 대접받고 싶은 거 세상 사람 다 그렇고요. 당연히 내 기술에 대한 값어치라 생각하지 말고 매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고객님의 마음 또한 내 매장에 오래오래 자리 잡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변함없는 기술 실력은 물론이고요. 정중한 태도와 과하지 않은 의사 전달 그리고 절대 고객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절대 받을 수 없는 내 매장만의 서비스를 하나 정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